삼재 때안 좋은 일 당연히 있지. 안 좋은 일 있다가 이거 조금 괜찮다가 안 좋은 일 있다가 이거 좀 괜찮다가 좀 괜찮은 거 같으면은 뭔가가 터지고 주변으로 사람이 시끄럽든가 아니면은 내 집으로 그렇든가 내 돈이 그렇든가 돈이 이만큼 예를 들어 한 돈천만 원 들어왔어. 근데 돈천만 원 다 나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삼재가 이제 끝난 분들인데요. 2022년 하반기 뱀띠 운세예요. 뱀띠. 네. 그래서 34살, 89년생, 기사생, 77년생, 네. 46살. 34살 뱀띠 중에서,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신경을 놓고 이러고서 옛날에 20대 때는 내가 괜찮았는데, 나 잘난 척하고 사람도 되게 많이 붙고 그냥 날리고 내다가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 하고 직장 잘못 옮기거나 내가 내거 해보자고 튀어나가고 그러니까 내 자리가 맞았는데 거길 박차고 나가서 뒤지게 고생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왜냐면은 직장 갔어. 예를 들어 큰 데로다 옮겼다고 해도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정신 나갈 정도로 이게 내가 내 자리가 맞나 하고 정신 두서도 없이 옛날에 내가 일을 이렇게 잘했는데 여기에서는 구박덩어리인 거지. 그렇게 된 사람들 많아요. 정신머리 차려야지. 그리고 남 여자들은 남자 보기 뒤지게 없는 것들이 많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34시면은 작년부터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면 혼사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은 잔여운이 드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일자리로다가 직업을 조금 이렇게 아내가 됐을 때, 안땅이 됐을 때 남편이 특별하게 뭐를 어떻게를 못해서 이걸 직업을 바꿀까, 뭐를 할까 이런 사람들은 오라고. 그것을 점을 보고 이거를 새로 뭐 큰일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도 만들어가고 한다고 그러면 골칫덩어리라고 하더라도 니 팔자가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거 사람 만들어가지고 해서 35 넘어가고 하면서 30대 후반까지는 내 자리 그래도 유지하고 신랑 역할 하고 애기 아빠 역할 하고 이러면서 자리 잡게 할수 있다 그런다. 46 같은 경우는 그쵸. 이게 무슨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네. 괜찮은 사람은 그냥저냥 이 정도면 괜찮은데 네. 이랬을 거예요. 삼재 때안 좋은 일 당연히 있지. 안 좋은 일 있다가 이거 조금 괜찮다가 안 좋은 일 있다가 이거 좀 괜찮다가 좀 괜찮은 거 같으면은 뭔가가 터지고 주변으로 사람이 시끄럽든가 아니면은 내 집으로 그렇든가 내 돈이 그렇든가 돈이 이만큼 예를 들어 한 돈천만 원 들어왔어. 근데 돈천만 원다 나가. 그러면서 막 이래저래 겪었는데도 모르니. 아이고, 답답 싫었다, 답답 싫어. 그거는 이 조장의 공이 끊긴 사람이 한 번쯤 대우하라고 꼭 크게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뭘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러고 허공 쳐다보고 있어. 맹꽁이 같이.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맨날 사기 당하고 하고 나서 뭘 펼치면 엎어졌다 그러면 하늘 쳐다보고 있다고. 난또 사업해야지, 사업해야지. 아이고,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뛰고 뭐라도 하고 머리 힘을 써라. 근데 중요한 거 돈을 어떻게 만들까 돈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또 사기 당해서 문서관제 사기 금전 당한다고. 사업은 거는 것은 사업이 있고 장사가 있어. 사업머리 할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장사머리가 따로 있다는 거지. 어쨌든 내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중요한 거돈 갖고 하냐 사람 갖고 하는 거예요. 인간복도 없는데 그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도와주세요 하고 굽혀야 돼 조상님한테. 그런다 그러면 길이 나는 사람이 있다. 46살 분들도 그렇고 34살 분들도 그렇고 뱀띠 분들 전반적으로 그래도 삼재보다는 낫다는 얘기잖아요. 인재부터가 문제겠죠? 그렇죠. 보니까 인재 이거를 삼재를 진짜 잘 보냈었으면 좋았었을 수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 점점 나아질 수가 있는데 보니까 뭐냐면 내가 잘났어요. 내가 잘났어고 말도 잘하고 실제 비상한데 이랬는데 실수로 무너진 사람도 있고 자꾸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신다 그러면 좋을 수 있어. 근데 미련 맞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작년만이라도 날쌈제라도 삼재풀이라도 아니면은 치성이라도 좀 작게라도 했다고 그러면 잘 받아주셨을 것 같아.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